지금부터 외국인 교환 학생들을 위한 캠퍼스 소개를 해줄게. 궁금한 점 있으면 바로 댓글 남겨줘. 우리 학교 캠퍼스 되게 예쁘지? 바로 보여줄게. 기숙사 속에 빠질 수 없지. 유학생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기숙사는 세어원이 있어. 바로 소개해줄게. 세어원은 푸른솔 문화관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 조금은 구석진 곳에 있지만 금방 찾을 수 있어. 세어원은 2인 1실로 운영되고 있고, 기숙사 내부에는 침대, 옷장, 의자, 책꽂이, 이동식 서랍장, 뭐 냉장고, 샤워실 겸용 화장실 정도의 시설이 있어. 기본적인 건 다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 이외에도 면학실, 세미나실, 휴게실, 헬스장, 세탁실, 매점 등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야. 자세한 사항은 세어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링크 위에 첨부해둘게. 꼼꼼히 확인해서 즐거운 기숙사 생활했으면 좋겠다. 정문으로 들어오면 노란색 큰 건물 옆에 청운관이라는 곳이 있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학생들을 위한 학생생활지원존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다양한 문의사항에 대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 교환학생과 관련한 문의사항들은 본관에 위치한 국제교류팀에 문의하면 돼. 좀 이따가 본관도 나오니까 참고해줘. 그래도 웬만한 문의사항들은 청운관 학생지원존에서 해결할 수 있어. 너무 큰 고민 말고 언제든 방문하면 될 것 같아. 아 맞다, 그 전에 청운관 입구에서도 학생들이 쓰기 좋은 편의시설이 있어. 이건 한국 학생이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을걸? 바로 하나은행과 재증명센터, 하나은행 ATM기 앞에 있는 증명서 출력 키오스크 시설이야. 청운관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니까 다양한 서류를 출력하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 쓰면 좋을 것 같아. 청운관에 들어온 김에 알아두면 좋은 시설들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해보려고 해. 청운관 지하에는 경희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그중 몇 가지만 소개해줄게. 청운관 지하 1층에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편의점,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서점, 또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프린터할 수 있는 복사실이 있어. 일반 서점이나 프린트 카페보다 저렴하니까 자주 사용하면 좋을 듯해. 그리고 유학생들이 알아두면 정말 좋은 시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글로벌존이야. 글로벌존에서는 다양한 외국 서적들이 있어서 학생증만 있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외국인 지원팀에 미리 문의하면 그룹 스터디나 회의를 할 때도 유용하게 쓸 수 있어. 대학교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또 학식이지. 우리 학교는 청운관 지하 2층에 학생 식당이 있어. 다양한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자주 이용하면 돈도 아끼고 뭐 좋을 것 같아. 이제 청운관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몰라서 이용 못하는 일은 없겠지? 당연하지. 경희대학교에는 국제교육원이라는 곳이 있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한국어와 외국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 교육기관이야.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새롭게 정규과정이 있고, 단기과정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언제든지 신청해도 돼. 그리고 반배치 시험을 통해서 수준별로 반을 구성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또 수업 위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까지 접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한국어 교실과는 차별화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만의 특징이야. 여기서 한국어를 배운다면 실력이 빠르게 늘지 않을까?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육원 홈페이지에 더 잘 나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줘.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우리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들을 보여주려고 해. 너희들도 학교에 온다면 한 번쯤은 꼭 방문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렇게 경희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해봤어. 어서 빨리 너희들이랑 학교 다니고 싶다. 줄 알았어. 북캠에서는 도내에 출입하는 빨간 광역버스랑 구원버스를 타고 학교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 버스를 찍으면 안 되니까 그거 꼭 기억해두고. 설캠엔 세화원이 있다면 국캠엔 우정원이 있어. 정문의 르네상스 공원 옆 내리막길로 내려가면 보일 거야.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기숙사 존으로 하나은행, 우편업, 서점, 편의점과 외부 음식점들이 위치하고 있어. 층마다 위치하는 간이 휴게실에서는 늦은 밤 간단한 야식이 땡길 때 조용히 혼밥하기 좋지. 1층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입점해 있는 푸드코트가 있는데 거기 돈가스 되게 맛있더라. 꼭 먹어봐. 멀티미디어가 뒤편에보면 이렇게 글로벌 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언어교육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언어교육원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뭐 언어 강의도 진행하고 또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들어가 볼까? 여기 1층에는 되게 수많은 강의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104호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해. 매번 다르니까 꼭 알아보고 또 신청을 하길 바랄게. 여기는 사색의 광장이야. 봄에는 벚꽃나무가 엄청 예쁘게 피는데 거기서 사진 찍으면 엄청 예쁘겠지? 그러면 우리 저기로 가볼까? 중간고사 기간에는 너무 힘들고 배고프잖아. 그럴 때 나는 여기를 이용했던 거야. 바로 사색의 광장 벤치야. 이 사색의 광장 벤치에서 뭐 맛있는 거 배달도 시켜먹고 도시락도 싸서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공부할 힘도 나. 너희도 꼭 여기서 먹어봐. 캠퍼스 끝자락,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천문대야. 국내 대학 캠퍼스 내에 설치된 망원경 중에 무려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지. 평소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연례 행사로 1년에 한 번은 관측이 가능하다고 해. 아름다운 전체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유가 된다면 한번 방문해봐. 여기는 중앙도서관이야. 너희도 시험 기간에 꼭 오게 될 거야. 중간고사 기간이나 기말고사 기간에 여기 1열람실, 2열람실, 3열람실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심지어 1열람실이랑 2열람실은 24시간 동안 운영되니까 언제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여기 되게 그리스 로마시나 신전같이 생기지 않았어? 여기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의 엄청 유명한 랜드마크인 노천극장이야. 이 노천극장에서는 우리가 되게 유명하게 생각하는 아이돌 누구 있지? 블랙핑크지? 그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뮤비를 찍었어. 그리고 여기는 또 다르게 유명한데 바로 봄에 굉장히 유명해. 겹벚꽃 명소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일대에서 가장 유명하니까 너희들도 봄에 꼭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와가지고 사진 많이 찍어. 소개는 여기까지 할게.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들 경희대학교에서 즐겁고 보람찬 대학생활 하길 바래. 그럼 안녕.